안녕하십니까, 고약사입니다. 오늘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혹은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미백크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. 이 미백크림은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백크림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, 얘들은 의약품이고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명백하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영상의 순서는 이것들을 구분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드리고, 효능과 효과, 그 다음에 부작용, 그리고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문의약품 미백크림 이런 게 있고요, 일반의약품 미백크림 이런 게 있습니다. 도미나크림은 많이 아실 겁니다. 전문약과 일반약의 차이점은, 전문약은 히드로퀴논이라는 탈색제 성분이 5% 들어있고요, 일반약은 히드로퀴논이라고 써있죠. 이 성분이 4%가 들어있습니다. 일단 함량이 좀 더 높은 거고, 그래서 이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, 일단은 이 멜라놈 크림이 효과가 되게 강력한데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일반약은 한 가지 성분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히드로퀴논 50mg, 1g 중에서 50mg, 트레티노인 0.03mg, 하이드로코티손 10mg이 들어있는데, 이 히드로퀴논은 이게 핵심 성분이고요, 그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효소를 차단해서 멜라닌 색소 형성을 저해하는 겁니다. 에바치온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과정, 에바치온이나 기타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,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가 빠른 효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트레티노인이라는 이 성분은 비타민 A 유도체, 이소트레티노는 이제 먹는 이런 이소티논, 이런 성분으로 여드름약으로 나와 있는데, 이건 비슷한 성분이고요.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전문 의약품이고요. 이 제재들은 다 냉소 보관인데요, 특히 이거 이 전문의약품 이 제재는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는 게 낫습니다. 잘 변질되거든요. 그리고 멜라노사, 도미나 이런 것들은 성분을 보시면 1g 중 40mg의 히드로퀴논, 4%짜리인 거고 단일 성분만 들어가 있죠. 이거는 보통 30g짜리가 2만원 정도 하고요, 도미나 크림은 뭐 45,000원에서 5만 몇천원 사이까지 합니다. 60g짜리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메인 성분이고요. 이 약의 효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닌 색소 형성을 저해시켜서 색소 침착이나 탈색을 그러니까 색소 침착을 줄여주고 탈색 작용이 있는 거고요. 바르는 방법은 꼭 잘 때 발라야 됩니다. 이 약 바르고 자외선 햇볕 같은 걸 받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촉진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, 그래서 잘 때 바르는 거고, 보관은 꼭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는 게 낫습니다. 특히 전문의약품 멜라놈 크림은 냉장고에다 꼭 보관하셔야 돼요. 금방 변색되거든요. 그리고 이 약에는 좀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, 그 부작용들은 처음에 피부 트러블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성분 자체가 독한 성분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피부 발적, 발진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어서 하루 정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테스트했을 때 빨간 발적이나 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면 중단하셔야 되고, 2, 3일 뒤에 한번 또 써보시고 또 반복되면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가끔 있어요, 그런 분들이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이 히드로퀴논 성분 자체가 발암물질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, 이건 바르는 건 사실 데이터가 없고, 먹는 거는 쥔과 그 동물 실험할 때 발암 작용이 보고가 돼서 이제 발암물질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거죠. 그만큼 독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빡쓰는 건 아니고요, 그 바르는 부위는 얼굴 전체 펴 바르는 게 아니고 기미주근깨가 있는 혹은 색소 침착돼 있는 그 부위만 얇게 펴 바르는 겁니다.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바르시고,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됩니다. 이제 그 부작용은, 그래서 이제 초반에 피부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이 있고요, 오래 사용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, 오래 사용하면은 뭐 피부가 톤이 오히려 시커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사용 중단하셔야 됩니다. 앞으로 이 약의 의의는, 일반적인 화장품과 달리
의약품이거든요. 그래서 미백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미백 효과가 확실한 만큼 부작용도 확실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거는 2, 3개월, 길게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썼을 때 효과가 조금 극적으로 있는 편이어가지고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해요. 이 약을 사용하실 때는 항산화제랑 같이 병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병원에서 처방받는 이 멜라눔 크림은 보통 한 2만원 전후 하니까 처방받으셔도 괜찮은 약인 겁니다. 예. 다음 약 설명은 아마 먹는 미백약을 설명드릴까 하는데 미백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미백약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바르는 거랑 먹는 타입, 그 다음에 보조제 정도가 이제 미백약이 있는 것들이거든요. 보조제로 쓰는 게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에바치온, 항산화제 같은 거고요. 이 바르는 약,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